깊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형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 자백을 했어요. 힘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살해됐다는 걸 갖다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들의 죽음. 2010년 실종 당시 36살의 나이였던 아들 강민철 씨. 어머니에겐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빼곡이 적은 어머니의 수첩에는 실종된 아들 민철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며느리 성은 씨의 전화였습니다. 우리 영감님 제사가 4월 14일 날인데 저녁에 세기가 어머니 우리 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집을 나간 것 같다고. 아들 민철 씨가 갑자기 사라진 건 아버지 기일 이틀 전인 2010년 4월 10일.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말은 저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들어갈게 하고 10시 넘고 11시 넘고 자정이 넘고 해서 너 왜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오냐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전화 대답이 없더라. 아들이 만나기로 했었던 의류 매장 박 사장 부부도 민철 씨의 실종을 걱정하며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래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 못 했으면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얘가 어린애도 아닌데 사장님이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 사장 부부는 그날 민철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바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경기도 광주의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강민철 씨. 일터에서는 성격이 좋고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민철 씨가 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걸까? 첫째는 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뭐 대출을 했다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걸 갚지 못하고 또 매장을 새로 한다고 해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이랬기 때문에 무엇이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나갔다 하니까. 성은 씨가 실종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이 났다 같이 매장에 있는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 어쨌다 그러고 그러게 해서 그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안했지. 그래서 내가 하지만 또 돌아올 것 같던 아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며느리의 연락마저 끊기자 어머니 최성자 씨는 아들의 실종 단순 가출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간 아들의 집. 하지만 최성자 씨를 맞이한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경찰을 찾아가 이 일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민철 씨가 사라진 지 3년 만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실종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실종의 부인을 조사해보니까 실종되고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강남 집주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남편이라고 왔었던데 남편이 있었다고. 이웃들이 봤다는 남편은 아들 민철 씨였을까? 연락이 끊긴 며느리 성은 씨를 다시 만난 건 경찰서에서였습니다. 너 사는 집이 어디냐? 가자 이래. 안 가려고 얘.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 집을 안 가려고. 성은 씨의 수상한 행동에 어머니는 기어코 며느리를 쫓아 새로 이사한 집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 안에는 민철 씨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던 집안. 며느리 곁에 있던 그 남자는 바로 아들의 실종 당시 어머니를 위로해줬던 박 사장이었습니다. 자, 보자. 네 여기에서 우리 민철이 집 어떤 거 봐. 언니 얘기해 봐. 네, 우리 민철이가 아예 안 올 거라는 걸 100% 알고 있네. 왜요? 당신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 우리 민철이가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죠. 남편이 사라진 후 박 사장에게 의지하며 지냈다는 며느리. 하지만 두 사람은 아들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게 실수였어요. 나는 너무 믿고 그랬는가 보다. 이런 어머니에게 아들이 실종된 지 4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새벽에서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그 말다툼에다가 길바닥에 있는 돌로 머리를 쳤답니다.
강민철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이는 아들이 사라진 며느리 성은 씨의 곁에 있던 남자이자 아들이 일하던 매장의 주인이었던 박 사장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고향인 부산에서 의류 판매 영업일을 시작했다는 강민철 씨. 박 사장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박 사장이 운영하던 경기도 하남의 의류 매장 근처로 이사까지 오게 된 민철 씨 부부. 전국에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박 사장의 도움으로 이후 민철 씨는 경기도 곤지암 매장을 맡게 됐고 부인 성은 씨는 집 근처 하남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좀 뭐 의형제를 내줬다 그랬거든요. 일을 거의 맡아서 봐주는 것 같았었는데. 일 외에도 자주 만나 어울리며 가깝게 지냈다는 두 부부. 그런데 어느 날 강민철 씨는 사라졌고 홀로 남은 성은 씨와 박 사장은 내연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박 사장은 민철 씨 살인 용의자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경찰은 실종된 강민철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박 사장이라고 판단합니다. 2010년 4월 10일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곤지암 매장에서 퇴근을 한 민철 씨는 박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하차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일을 쉬고 있던 아내 성은 씨에게 박 사장을 만나고 돌아간다며 연락을 했다는 민철 씨. 민철 씨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민철 씨가 200만 원을 받아간 후 헤어졌다고 설명한 박 사장.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백할 때는 민철 씨가 돈을 요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박 사장은 진술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주라고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서 옆에 있는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사체는 그 바로 옆에 묻어놨다 진술했다가 그 다음 날 실질심사 가면서 부인했던 겁니다. 자백의 주인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당시 민철 씨와 박 사장 사이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두고 금전적 문제가 생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산 와서 친구들 만나면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불이 났다, 화재가 나서 그래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 들었죠. 당시 하남, 부산, 대구 등 전국 여러 곳에 의류 매장을 가지고 있던 박 사장. 그중 구미 매장의 사업자 명의를 2008년 3월 강민철 씨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철 씨에게 명의를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미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지 2주 만에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보험사와의 소송 끝에 결국 강민철 씨는 우선 보험금의 일부인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화재가 난 매장의 실제 사장을 민철 씨가 아닌 박 사장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업자였던 민철 씨가 받았던 보험금 3억 3천여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3억 2천여만 원이 지급 직후 박 사장에게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사장은 민철 씨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자신의 아내와 딸 등 가족 계좌에 입금한 겁니다. 실종 후 3년 만에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화재 사건의 보험금을 민철 씨로부터 받아간 박 사장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민철 씨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맥주를 사가지고 덕풍전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강 씨가 보험금 타서 3억 3천을 다 줬는데 나는 뭐냐, 5천만 원만 나한테 주라. 그런 돈 관계 때문에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실종된 남편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범죄를 자백한 박 사장과 함께 지냈던 부인 성은 씨도 의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남편이 실종을 됐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생각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하고 같이 사는 거 보면서 둘이 공모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박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성은 씨. 그녀는 실종된 민철 씨와도 이혼 절차를 밟고 민철 씨 가족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우린 성은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강민철 씨가 사라지면서 자신 역시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진짜 내 인생
이게 진짜 네가 뭐 안 찾았냐고. 왜 네가 남편을 안 찾았겠어요? 실종 후 남편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민철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는 성은 씨.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외도로 만난 다른 여자와 사라졌다고 생각한 성은 씨는 어쩌다 박 사장이랑 동거까지 하게 된 걸까? 당시 박 사장이 소개해준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게 됐다는 성은 씨. 그것까지 거리가 먼 탓에 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 사장에게 의지하게 됐고 부적절한 만남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본인은 남편의 실종과 관계가 없으며 심지어 남편 민철 씨와 박 사장 사이에서 보험금 때문에 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재판을 해서 보험금 일부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대해서 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엄청나게 수사를 받았고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고 억울하다고 나타나지 말라고 진짜 안 나타난다고 막 그 얘기는 했었어요. 민철 씨가 실종되고 3년 후에나 시작된 수사.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 사장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사기와 살해 혐의 등으로 검거된 박 사장. 그런데 조사를 받던 박 사장의 태도는 형사들의 눈에 평범치 않게 보였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부터 시종일관 극구 부인을 안 해.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체포됐다 하면은 길이길이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 경찰은 공모를 의심해 박 사장의 부인 한 씨도 함께 체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누라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마누라를 합족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이 여자가 남편하고 대화해 그러면서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야. 이제 정리하자. 어? 이제 그만해라. 너 할 만큼 했다. 근데 부인 설득했다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해주라. 당시가 시인을 했던 거죠. 자기가 했다고. 박 사장은 당시 매장 인근 덕풍천변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그 인근에 민철 씨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사장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는 덕풍천변 옆 당시 공터였습니다. 경찰은 박 사장이 유기했다고 지목한 부근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해 혐의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진술했다가 이제 부인도 석방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실질심사 가면서 나 부인하겠다. 박 사장의 자백에는 거짓과 진실이 교묘히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어색한 부분은 유기 장소라고 지적합니다. 자, 시신을 유기한 곳은 여기에서 매장이 있고 여기서 살해를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이다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자기 가게에서 뻔히 보이는 데예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본인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을 시신 유기 장소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수사 당시 경찰은 박 사장의 다음 날 행적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박 사장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박 사장은 강민철 씨를 만난 지 몇 시간 후인 다음 날 새벽 강남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하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한 박 사장의 동선이 사실이라면 자백 내용 중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여기가 하남인데 역삼동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1시 30분에 치킨을 그 긁은 그 신용카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인 게 9시 47분에 아내에게 나 지금 만나고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4월 12일 날 결국은 매장까지 하려면 새벽까지 아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짧은 거리가 사실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1시 반에 역삼동에서 치킨 배달을 시켜 먹을 시간적 여유가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날 새벽 강남에서 음식 배달을 시킨 박 사장은 오전이 되자 다시 하남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오전 부인 성은 씨는 남편의 실종 때문에 박 사장 부부를 만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하고 양소랑 2층에는 커피숍 가서 이 사람 마지막에 뭐 어떻게 헤어지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 그날 오후 박 사장은 다시 하남을 떠납니다.
박 사장이 향한 곳은 익산이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익산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날 밤에는 다시 동두천으로 이동해 그곳의 한 식당에서 결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두천은 박 사장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강남과 하남, 다시 익산과 동두천. 하루 사이에 무려 네 지역을 이동한 박 사장. 강민철 씨를 만난 다음 날 그가 보여준 행적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익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동선이다. 이런 동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고요.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 민철 씨 사건은 박 사장이 자백을 번복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근거로 경찰은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박 사장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기 어려웠던 박 사장의 소식을 실종된 민철 씨의 아내 성은 씨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한 번 출소해서 모르는 거는 내가 받은 거지. 만나자고 하더라고. 거기 뭔 일을 하나 들어보자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민철이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안 왔다고. 그러니까, 아휴 나 이 새끼 진짜 나타날 줄 알았다고. 진짜 안 나타난다고. 그런데 전문가는 이런 박 사장의 태도가 어딘가 묘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하게, 과도하게 이렇게 증폭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강 씨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으나 다시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시점이 아니죠, 사실은. 박 사장은 민철 씨가 정말 살아있다고 믿는 걸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 SBS 방송국 서정원 PD라고 하는데요. 강민철 씨라고 아시죠? 예, 예. 아직 그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자백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자백은 무슨 자백이에요? 거기서 하루 그냥 저거 하니까. 어? 뭐죠? 강의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서 자백을 거짓으로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고문을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고문과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박 사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당시 강압수사는 저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진술 녹화도 다 했었고 저희들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했고. 강압은 없었다는 당시 수사경찰. 그는 강민철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이 아쉽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당시에는 수사해볼 만한 수상한 정황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씨가 남편 민철 씨의 실종 신고를 하던 날 박 사장 부인 한 씨가 동행해 경찰서에 갔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박 사장 부부는 그동안 쓰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화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16일 날 둘이 다 우연일지 몰라도 둘이 다 핸드폰을 바꿨어요. 번호까지 다 바꿨어. 사실 박 사장의 부인 한 씨는 민철 씨를 마지막으로 본 또 다른 목격자이기도 하며 박 사장이 자백을 한 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입니다. 박 사장이 민철 씨에게 받은 보험금 중 일부가 한 씨의 계좌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한 씨 아내의 경우에는 지금 실종 당일 그 다음 날 강 씨와 함께 이 강 씨의 아내였던 한 씨를 만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화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 문자 메시지가 추적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뭐 우연히 그날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내와 지금 이 씨는 무엇인가 공통된 강 씨의 실종과 연관된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강렬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여전히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 83살이 되신 어머니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 저거는 살아있나 어떻게 이 세상으로 못 돌아오나 그거 꼭 묻고 싶어요.